찜질방 가서 자고 남자와 관계 매일 하고 그러면서도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 순 없고 이미 너무 많이 갔고 제 마음으로는 정말 내 살 하나하나 살점을 뜯는 정말 내 몸에 세포세포에 퍼진 동성애의 세포를 다 파괴시켜달라고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동성애는 게이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리와 비진리, 혐오와 사랑, 한쪽에선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한쪽에선 사랑한다면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역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성애의 길을 선택하듯이 그 길을 버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인 구현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종로에 위치한 한 게이바. 오늘 나한테 전화했었거든. 나는 그에게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게이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후천적인 비중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일반 쪽에서도 사실 일반 쪽은 갈려져 있죠. 남녀라고 확실하게 갈려져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들 아 나는 이쪽에 나와보니까 여성성에 가깝구나. 그럼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중에서도 아주 여성성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남녀라고 부르는 이 탑, 바텀이라고 부르는 그 두 쪽 다 선천적보다 후천적으로 보고 배우면서 선천적이라는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박관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본인의 선택일 뿐이죠. 선택.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본인이 하는 순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생각 같습니다. 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선천적이거나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선명한 게 제가 지금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제가 타고나고 선천적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끝났다. 저를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 자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동성애를 벗어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 나는 부모님도 그렇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들은 뭐를 느낀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죄라고 느낀 거죠. 죄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선택을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선택에서 이게 유혹이라는 게 힘들거든요. 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확률보다 남자가 남자를 유혹할 확률이 많거든요.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제 애널 섹스를 하잖아요. 그 성관계 못 잊는 거죠. 정말로. 왜냐면 남성들이기 때문에 힘도 더 좋고 성적인 그 활력도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나 그러려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쪽 한번 하고 또 자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세월은 가고 아 난 그냥 영원히 이쪽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동성애는 그들 스스로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저 감염된 사실은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감염 경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지금 환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에이즈 감염 환자와의 진료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 있을 환자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셨을 때 우리 환우분께서 여성 역할을 하셨는지 혹은 남성 역할을 하셨는지 성관계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질문이 불편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가 뵈니까 동성애자들한테 버림받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남성 간의 항문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거들떠 보냐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동성애자가 버린 동성애자가 되면요 끝이 두고만요 그 세계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가지고 20대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20대가 치매가 오니까 그분이 지능이 4살인 거예요. 4살 에이즈에다가 결핵이 있는데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하다못해 장, 대장, 소장, 그 다음에 비장하고 간까지 결핵균이 가가지고 고름주머니가 이만한 게 비장하고 간에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박사님도 계세요. 박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한 군데인 그 어느 대학 졸업하신 박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전날까지만 해도 박사로서 연구소 출근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몸 다 못 써? 대소변 못 가려? 항문을 더 이상 쓸 수가 항문으로 배변을 못 해 이제. 그래가지고 인공항문이라고 여기다가 장루를 달아요. 기저귀 차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말 안 나와. 왔을 때 뼈만 있는 거야 뼈만. 사람이 뼈만 있어요. 뼈만 있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이 생각하는 건 멀쩡한 거예요 또. 근데 그게 에이즈예요. 그게 에이즈입니다.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C형 간염 등등 30가지 이상의 위험한 질병이 전파될 수 있거든요. 이 직장하고 항문은 점막이 얇고 그리고 한 겹밖에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 다른 남성의 성기가 진입을 하면요 이게 바로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액을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 안에 있는 온갖 바이러스와 균들이 그냥 체내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 군대식으로 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정조준 해가지고 사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참 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환우분들을 보는데 TV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요 동성애랑 에이즈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본 거랑 너무 틀린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위원회하고 어떤 준칙, 그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는데 동성애가 에이즈나 다른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처럼 언론을 보도할 경우에 그것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언론이 되기 때문에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 준칙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침묵을 합니다. 보도를 안 해요. 한국에서의 에이즈는 성관계를 통한 감염 외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201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의 신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100%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었어요. 100%가. 단 한 건도 다른 예가 없어요.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한 건도 없고 이 혈액 제제에 의한 감염이 있잖아요. 수혈이라든지 혈액 제제, 뭐 주사를 잘못 맞았다든지. 200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또 현실적으로는 100%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됐거든요. 2013년 1000명 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면 본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에이즈에 걸리신 남성 항문 성관계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피눈물 쏟으면서 후회하세요. 하나같이 후회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야지 돼요. 너무나 솔직하게 본인 아픈데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릴게요. 그는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마지막 희망을 찾고자 하는 또 다른 한 명의 동성애자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 지난번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말도 못해. 이태원의 언덕배기 중턱에 자리한 허름한 한 평짜리 쪽방이 김유복 씨의 집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가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트랜스젠더 1호라는 조금은 특이한 경력의 김유복 씨는 이제 나이 70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김유복 씨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김유복 씨는 게이바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생활이 네. 남자를 좋아하는 사생활을 아, 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쓸쓸치 않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그 세대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내 몸만 망가지고 그 좋아했던 사람은 다 떠나고 몸 망가진 것만 남았어요. 지금 요즘에 그 한국의 동성애, 젊은 친구들이 동성애 많이 빠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서러워요. 정말 아까워요. 막고 싶고 이렇게 다른 길을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말로가 다 비참해.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못하고 혼자서 헤매고 늙고 추해지고 늙어서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말로가 돼버려. 태어났다 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라면서 느껴요. 지금 바깥에는 전혀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은 그냥 기저귀로 이제. 못 가. 그는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모든 대소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의 다 죽어. 말로가. 애들은 다 에이즈로 죽었잖아.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많고. 에이즈로요.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 자살한 애들 보여니. 그러니까 형 옛날에 현진이 생각나? 함현진이 형. 함현진 알지, 잘 알지. 그는 왜 나서 자살했지? 선수 불자살 자기와 화상 자살. 자살을 했어요? 한때는 젊음을 뽐내고 화려한 삶을 사는 듯했지만 그 끝은 아무도 없는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의 눈은 허망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탄식 소리는 동성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아무리 타고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도 옆에서 잘못되었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단만이 인생의 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100년, 200년 후가 아닌 바로 10년, 20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잘 지키는 것, 너의 도움을 요청해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난 안 돼,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 있다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속 일어나라.